요새 우리나라 분들 특히 중년으로 갈수록 비만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성인의 약 40%가 비만이다. 엄청 풍풍해진 거예요. 비만하면 여드름이 많다. 비만하면은 뭐 탈모가 심하다. 수면무호흡이 있으면은 다시 살이 찌게 되고 살이 찌니까 수면무호흡이 또 심해지는 악순환이. 살만 빼도 한 30%가량이 성기능이 좋아진다고. 거기를 만약에 흡입하면 피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사람 죽게 되는 거예요. 뚱뚱하면 병만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키 안 커요. 요즘 들어서 진료소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서 통통하거나 비만하다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아니, 당연히 비만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내가 그래서 준비를 좀 해왔는데 2019년 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이 34.4%였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첫해 2020년에 38.4%가 됐어요. 19세 이상 성인의 40% 가까이가 이제 비만이에요. WHO하고 OECD에서도 이 세계 비만율이 1975년 이후에 3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3배가. 전 세계가 똑같이. 우리가 사실 아프리카를 굉장히 빈곤국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비만도가 제일 높은 데가 아프리카예요. 영양가 없고 칼로리만 있는 음식이 계속 거기에 원조식품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엄청난 비만도로 늘어났어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질병으로 확실히 인식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줘야 하는 병이다. 잠재적 비만 인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추이라면 조금 있으면 과반수 이상의 비만 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이게 앞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정도의 비만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뭐 비만 환자분들이 꽤 내원하시는데 제가 제일 크게 본 게 한 120, 30kg 분이 되시는 부분이 앉으면 저희 진료하는 의자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 못 앉으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저희 과에는 코부터 사실 목까지 이제 숨길을 보는 과예요. 이제 코, 목, 이렇게 깊은 후두까지. 귀는 왜 안 봐요, 귀는? 귀는 귀도 봅니다. 네. 근데 귀도 숨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이 찌시면은 이제 내부의 숨길 공간도 좁아지기 때문에 코 뒤에 이제 이관이라고 귀랑 코가 연결되는 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압력을 조절해주는 관이라고 하는데 그 저거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때 묵묵해지면 침 꿀꺽 삼키거나 코 잡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압력 조절을 이렇게 억지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비만해지시면은 그 관이 잘 막히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기 소리가 이제 울려 들리는 이관 폐쇄증이나 이관 기능의 부전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말이 울리게 되고 먹먹하게 되고 딴 때보다 좀 덜 들리는 것 같고 청력이 떨어지게 느껴지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울리게 되는 본인 말이 자기가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반대로 이제 저희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 갑자기 다이어트를 뭐 10kg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귀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갑자기 올린다면. 살이 빠지면은 거꾸로 이제 이관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관 개방증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유나 이런 가수들도 많이 갖고 계신 건데 이관이 항상 열려 있게 되는 거예요. 본인 말이 이제 굉장히 막 열려 있고 개방감이 있게 들리고 굉장히 불편하죠. 다른 사람 말이 울려 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관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비인후과에는 저도 한 이분은 제 환자는 아니고요. 제 지인이신데 평균 체중이 한 130kg 나가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소변을 너무 못 봐. 줄기가 막 찔찔찔고 나와. 그러면 약도 수술도 막 하지만 체중 조절 안 하시면 소변 시원하게 보는 거는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자주 보는 거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체중 조절 하십시오 하고 항상 권유합니다. 가끔 이제 뭐 영화나 공연 같은 거 보러 가시면 중간에 이렇게 살금살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죠. 자세히 한번 다음부터 보세요. 보시면 대부분 조금 체격이 있으시고 이런 아줌마, 중년 남성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이 생기게 되면 방광 위에다가 맷돌아라고 얹어놓고 자극이 더 세지는구나. 예, 그러니까 고압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고압이 올라가니까 방광이라는 건 두 가지 기능. 하나는 충분히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소변을 다 그러면 쫙 짜야 되는데 저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만 자체가 병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게 심해지면 병도 될 수 있다 하는 거는 이것들이 줄줄이 끌고 다니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병이라니까요. 세계보건기구랑 다 거기서 병이라고 이미 지정이 다 되고 병명 코드가 이미 박혔는데 비만에 효과 있는 시술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지방을 줄여주는 이제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죠. 가장 흔히 우리가 알려져 있는 흡입술? 거는 지방 흡입술. 크게 뭐 삼투압을 이용해서 지방 세포를 터뜨리는 HPL이라고 하는 시술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시술만으로 완벽하게 그런
소위 말해서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느냐? 솔직히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지방 흡입술로 지방을 빼내는 것은 피부 밑에 있는 지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를 하면 배 속에 있는 지방을 빼주는 줄 알고 내장 지방을 이게 막 금방 줄어들 줄 알아. 근데 고기를 만약에 흡입하면 피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사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오해 없이 좀 알아둬야 돼, 알아둬야 돼. 예전에 속설에 어렸을 때 살이 찐 건 다 키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요새는 많이 생각들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 비만의 그 유병률을 보면 2008년이 약 8.3% 뭐 이 정도 되다가 2016년에 14.3%. 아이들이 엄청 뚱뚱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이건 집콕에 밥 계속 먹지 운동 안 하지 아마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비만이 되면 막 관절염 와요. 뭐 다리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화도 생기죠. 관절이 아파요. 근데 문제는 소화 관절에 뭐 있어요? 성장판 있잖아요. 성장판이 눌리니까 키도 잘 안 커. 통통한 여자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와요. 동년배 때보다 갑자기 유선 발달도 빨리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키가 확 큰 것 같은데 얘네들이 성장판이 빨리 닫혀버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신장도 작아져요. 그리고 사내 아이들이 갑자기 왔는데 애 통통해서 뭐 귀엽다 그랬는데 가슴이 나와요. 이게 가면 맨날 놀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젖살 빠지고 이제 체형 잡히겠지 이렇게 그냥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키로 안 갑니다. 뚱뚱하면 병만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키 안 커요.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비만하면 발기부전, 부부 관계에서 너랑 같이 안 잘래. 살만 빼도 한 30% 가량이 성기능이 좋아진다. 마른 장작이 잘 탄다라고 하잖아요. 매시들이 거세하고 나서 뚱뚱해진다. 그거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5분을 만약 잠자리를 했다 하면 그럼 5분 밖에 안 하세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가 힘들어요.